여러분이 자산을 가지고 계실 때요, 이 자산을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자산이라는 건 저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주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자산이 아니라 투자 자산하고 시스템 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과 함께 사경록 계산님 재무제표 주식투자법을 온라인으로 수강한 박지성이라고 합니다. 자, 중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금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휴일도 연장되고 집밖도 못 나가는 와중에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그 와중에 회계사님 강의를 몰아서 들었는데 너무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금융주, 지주사, 우선주에 투자하고 있는데 알려주신 S링 공식으로 계산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금융주는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금융주들은 PBR 0.3에 ROE가 9% 수준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근데 강의는 제조업 위주로 됐었는데 혹시 이런 금융주나 지주사에서는 특별히 따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없을까요? 네, 이 질문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드리는 툴에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고 지금 금융회사 같은 게 재무제표 양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복사해서 그 엑셀 파일에 붙여놓더라도 전혀 다른 값이 엉뚱한 값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할인율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금융업적은 오히려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할인율 좀 낮춰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질문 주신 게 금융주, 지주사, 우선주거든요. 사실 이 금융주나 지주사나 우선주는 접근이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이분께서 사실 질문 내용 중에 지금 뭐 다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요. 초보기 때문에 확실한 투자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배당주 위주로 고르다 보니까 걸리는 것들이 금융주, 지주사 아니면 우선주도 배당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걸려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종목들을 림으로 돌려보니까 좀 평가가 안 되더라.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할 게 뭐가 있냐. 저는 이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좀 근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산을 가지고 계실 때요, 이 자산을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건 사실 지금 쓰고 있는 책의 주제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자산이라는 건 실제로 보면 저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산을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주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자산이 아니라 제가 뭘로 구분하냐면요, 투자 자산하고 시스템 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산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자산을 산 다음에 이 가격이 올라야 돼요. 그 가격이 상승하면 그 차익을 노리고 시세 차익을 얻겠다라는 게 투자 자산. 실제로 투자 자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자산이고, 시스템 자산은 뭐냐면요, 취득하는 목적이 이게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시세 차익을 얻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산을 사두면 여기서 꼬박꼬박 1년에 몇 프로씩 돈이 나와. 아, 나는 이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꼬박꼬박 돈이 나오는 그 캐시플로우를, 현금 흐름을 갖고 싶어. 그래서 이 자산을 취득하면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시스템화된 수익을 가져다 주는 자산이다 해서 저는 그걸 시스템 자산, 그러니까 돈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을 사실 때 내가 똑같은 아파트를 샀는데 자, 이걸 산 다음에 내가 이걸 전세를 끼고 샀다, 전세를 준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투자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4억짜리인데 전세 3억 끼고 사면 내 돈은 1억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가 노리는 건 뭐냐면 여기서 전세 같은 경우에는 다달이 현금 흐름이 발생하진 않죠. 대신에 아파트 가격이 4억이던 게 5억으로 오르면, 아, 그러면 팔았을 때 전세 보증금 3억 제하고도 나한테 2억, 즉 1억 투자해서 2억 되는 걸 노리니까. 반대로 근데 그건 아파트 가격이 4억에서 3억으로 떨어져 버리면 내 돈 1억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 보증금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노리게 되면 이건 투자 자산이 되고요. 자, 근데 똑같은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이걸 전세로 주지 않고 아파트를 월세로 줘요. 그래서 월 100만원 월세로 주면 이건 뭐가 되냐면 시스템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뭘 노리는 거죠? 아, 이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난 상관없이 여기서 이제 월세가 한 달에 100만원씩 계속 들어오면, 아, 나는 그 월세 받아 먹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를 전세로 줄 때랑 월세로 줄 때 자산 분류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자산을 보유하는 목적이 자기 보유 목적, 자기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제가 뭘 많이 좋아했냐면 저는 투자 자산. 저도 이제 자산이 크지 않고 이 상태에서 젊은 때는 빨리 이렇게 불리고 싶으니까 투자 자산 위주로 보유를 했다가, 최근에는 사실 여기서 뭐 더 많이 자산을 늘려야겠다는 욕심보다는, 아, 이제 그냥 월 얼마씩 꼬박꼬박 나한테 들어오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사실 투자를 하면 이 가격이 떨어질까 오를까 되게 고민하고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근데 시스템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나한테 꼬박꼬박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니까, 야, 나 그거 가지고 그냥 생활하면 돼. 아, 예를 들어서 그런 자산을 5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한 달에 500만 원씩 계속 통장에 돈이 꽂히니까
그러면 그게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나는 한 달에 500 가지고 살수 있으니까 그러면 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산이 더 좋다기보다 이게 자기 현재 상태, 자산이 되게 없을 때는 투자 자산 위주로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자산이 많이 쌓이면, 우리 그러잖아요. 한 100억 정도 있으면 뭐 굳이 머리 아프게 주식 투자할까요? 그냥 100억 있으면 빌딩 하나 사놓고 거기서 임대료 받아먹고 건물주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게 좀 접근할 때이 관점이 좀 바뀌거든요. 주식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똑같은 아파트가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주식도 투자 자산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시스템 자산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주식을 시스템 자산으로 접근한 게 뭘까요? 그게 지금 배당주입니다. 아, 나는 이게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배당 꼬박꼬박 나오니까, 여기서 배당 1년 얼마씩 나오면, 은행주 샀더니 지금 은행주들 배당률이 되게 높거든요. 지금 현재 은행, 내가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보다 예금을 하면 이자를 1%대로 받는데, 은행 주식을 사면 배당률이 지금 연 3, 4%가 돼요. 그러니까 아, 나는 주식 사가지고 저기서 꼬박꼬박 나오는 배당을 노릴 거야. 지주사도 마찬가지고 우선주도 마찬가지고 금융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는 시스템 자산으로 접근을 할 때는 판단 기준이 S링 같이 이 가치 평가를 하는 기준보다는, 여기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현금 흐름이 계속 나올 수 있냐? 아, 나는 저기서 지금 3%씩 배당을 해주니까 그 배당이 계속 될수 있는지. 그래서 그때는 뭘 보냐면 여기서 나온 캐시플로우가 계속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될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은행이 배당을 3%씩 해주는데 자기가 번돈 중에 몇 프로씩 배당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 벌어가지고 100을 다 배당해주는데 한 3%더라? 그러면 내년에 이익이 50으로 줄어버리면 배당도 절반으로 줄어버릴 거라는 거죠. 이러면 아, 이게 배당이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 위험을 계속 내가 살펴야겠구나 하는 건데, 지금 사실 은행들이 자기들이 번 돈의 한 20%, 30%만 배당해주거든요. 근데 주가 대비 4%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내년에 이익이 반토막 나더라도 여전히 배당해줄 여력은 있다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얘 사가지고 계속 끌고 갈수 있겠네.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시스템 자산이 되고 시스템 수익이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이게 포커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 이걸 투자 자산이 아니라 시스템 자산으로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시스템 자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시스템 자산으로 접근을 하게 될 때는 얘를 가치를 평가할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이 수익률을 뭐랑 비교해 보시면 좋냐면요, 부동산하고 비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부동산이 임대 수익률이 뭐 4%, 5%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상업용 부동산 샀을 때 4%, 5% 정도 나오는데, 저는 만약 이런 배당주가 배당을 4%, 5% 정도 해준다? 저는 굳이 부동산 투자 안할것 같아요. 물론 부동산이 레버리지를 끼며 수익률을 더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뭘 해야 되죠? 수익 나면 뭐 일단 뭐 세금 내는 것도 시작되지만 임차인 관리해야 되고 보일러 고장 나면 거쳐주고 유리창 깨지면 뭐 이런 되게 관리해야 될게 많잖아요. 공실될까 걱정해야 되고. 근데 주식은 어떤 거예요?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꼬박꼬박 돈이 떨어지면, 그래서 거기에 만족을 할수 있냐 없냐,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